지금 계류에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. 30에서 60mm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, 와, 이거 지금 물이 많긴 너무 많아요. 가을 조행 치고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면, 정말 올가을 계류 낚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와, 물 정말 많아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정도 되는데, 거기 지금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사용할 로드는 2번대 세이지 SLT 명작이죠. 혹은 메이플라이. 어젯밤에 여기서 캠핑을 하는데 메이플라이가 잘 날아다니더라고요. 산에는 아직 단풍이 막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.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면 거의 절정이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직까지도 파랍니다. 오늘 날씨는 구름이 좀 많아요. 아우, 아주 작은 산천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너무 작아요. 작지만 아주 귀여운 녀석입니다. 안된거죠. 큰 녀석이 아니라고 해도 이 가을 산천어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손가락 크기만해요. 반갑다.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은 상황에서 낚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제가 공략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. 여기 이제 물살이 세게 내려가는 그 포말 주변에 이제 고기들이 완만하니까 물살을 덜 타겠죠. 저 위에다가 훅을 띄웠는데 조그만 산천어 한 마리가 탁 하고 올라졌습니다. 네, 와, 이런 상황에서 계류를 걸어 다니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. 자칫하면은 고립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포인트 진입을 이제 이동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살이 센 상황에서는 이제 그 물살의 양 옆으로 포말의 양 사이드로 공략을 해주시면 좋고요. 속이 없는 곳을 좀 많이 노려봐야 할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에서 장비의 세팅은 뭐 이런 부력제를 이용해서 이 CDC 끝에다가 이제 이 오일을 발라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리더에도 다 한 번씩 발라줘야 돼요. 그러면 굉장히 부력이 좋아집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쓰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뭐 이것만 써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사고서 거의 한 4, 5년 썼습니다. 아직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요. 여기 다 망가졌는데 여기에 발라주고 리더에도 묻혀가지고 한 번씩 쭉 훑어주면 굉장히 부력이 좋아지니까요. 이렇게 빠른 물살에서 부력을 어떻게 내나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. 또한 리더의 길이도 한 16피트에서 18피트 정도 운영을 하셔야 그만큼 이제 라인이 잠기지 않고 그대로 유속을 따라서 이 훅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. 살짝 담근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조금 느슨하게 해주니까 퍽 하고 넣어줬습니다. 아, 너무 깨끗하고 예쁜 녀석이에요. 반갑다. 지금 혼인색을 띄고 있고, 지금 암컷인가요? 잘 모르겠는데, 색도 굉장히 예쁘고, 좋습니다.